산에 가지 않고요.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산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도 봤는데 볼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동물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 멧돼지! 멧돼지도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다람쥐도 있을 수 있을까? 또? 여기 딱 사슴벌레가 좋은 점이에요. 사슴벌레도 있을 것 같아? 에이, 이렇게 작은 숲에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에이, 설마. 자,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지 한번 떠나볼까? 네. 자, 가보자. 백조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가보자.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까?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봤어? 고양이 있어, 분명. 고양이 있네, 진짜? 뭐 고양이 정도야. 비둘기도 있네. 깃털, 깃털. 선생님 보니까 이거 까치의 깃털 같은데, 까치? 날아가다가 까치의 깃털이 떨어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이, 까치! 마르고, 나도 왔어. 까순아, 여기 이 숲 동물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이거 뭐지? 우와, 뭔데? 홍초? 얘는 뭘까요? 홍초. 이거? 아니야. 뭐 닮았어? 닮았어요. 체리. 홍초 같은 거 있잖아. 또 뭐 닮았어? 사과. 사과. 꽃사과예요. 꽃사과. 역시 얘도 산에는 없지만 공원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먹기는 작기도 하고 맛도 조금은 떨지만 동물들은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도 있다, 그치? 네. 다람쥐 먹게 놔둬. 그래, 다람쥐 먹게 놔두자. 어? 동물들이 좋아하는 열매도 있네? 와! 이것도 산에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공원에 많은데 얘는 떼죽나무라고. 떼죽나무의 열매예요. 떼랑 색깔이 똑같아. 비슷해요. 떼죽나무? 그러고 보니까 산에서 못 보던 나무들도 정말 많다. 우와. 어디? 이건 꿀참나무. 와. 그리고 이건 산에도 많은 소나무. 이건 벚나무. 동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와, 여기도 나르고의 숲만큼 멋진걸? 저기 멀리 산에 가서도 많이 봤지만 또 여기 오니까도 많은 걸 볼 수 있었죠? 네. 우리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찾아오기로 하자. 아주 많이. 어디 있지? 도토리 나무? 여기에 도토리 있다. 도토리인가? 우와, 도토리다. 이거 누가 구운 거? 우와,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도 있구나. 야, 찾아봐. 이것도 맞아요? 어, 맞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응? 있다. 열매에 솔방울까지? 우와, 정말 많다! 나뭇잎이야, 솔방울이야. 섬 같은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찾아라, 찾아라. 뭐가 좋을까? 이 나르고는 당연히 맛있는 도토리지. 도토리도 많고 이 숲 점점 마음에 드는걸. 맛있겠다. 어디? 자, 남남남남남남. 와, 정말 이렇게 많이 찾았네. 꽃사과도 찾았고, 돌멩이도 찾았고, 와. 우리가 저기 깊은 산 속에 안 가도, 여기 공원에, 여기